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천주교 신자로 살다 보면은 겸손해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겸손해지기 쉽다면 많이 들을 일도 없겠지만 겸손은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겸손에 대해 듣곤 합니다. 겸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겸손과 자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저자세로 살아가거나 혹은 공공연히 동네 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좋은 삶으로의 초대에서 리처드 굴라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 현실적일 수 있는 사람의 덕이다. 겸손은 자신에 대하여 하느님께 솔직한 사람의 덕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겸손은 자기 정체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실천하는 덕이다. 리처드 굴라 신부님의 좋은 삶으로 초대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딱 맞는 구절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자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이 하나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굽히고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를 과하게 숨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나서고 할 수 없다면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거울 삼아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거울은 우리를 제대로 비추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나를 이리저리 바라보기보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거나 하느님과의 약속을 통해 선행을 실천하거나 전례를 기쁘게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이들로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